자대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결론적으로는 차익 매물과의 싸움 속에 개별 종목 장세다. 그게 예를 들어,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. 그쵸.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, 뭐, 그 다음에 그 전날, 예, 그날 새벽에 끝났던 미국 증시에서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, 목표 주가를 거의 두배 가까이 올렸잖아요. 사실 어제 이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에서 별로 안 들었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러면서,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다른 건다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,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정도에 그치고요. 그 종목들이 뭐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라면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오후 들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전만 해도 매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 보합 근처까지 밀렸었잖아요. 그런 흐름 등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장 막판에 이렇게 뭐 동시효과 때 튀어 올라간 요인은 결국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건데,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내일 뭐 아침에 오늘 미국 증시가 뭐큰 폭에 상승하지 않으면 이건 다시 되돌리겠죠. 이제 그런 영향들은 크지 않을 것 같고,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이벤트들,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보고서,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전미 소매협회의 컨퍼런스,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, 화요일 날 중국의 수출입 동향,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날 15일 날부터 시작, 화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또그 미국 기업 실적 발표,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시작되는, 15일 날 있을 그 미중 간의 무역 합의, 16일 날 있을 뭐가 이렇게 그 많아요? 주요 많구나. 이벤트들인 거죠. 16일 날 있을 미 하원의 대이란 전쟁 반대 표결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그냥 흘리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렇죠.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목요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, 금요일 날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.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뭐한 주에 그 하나 있었으면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이 다음 주에 좀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말은 그 시장의 방향성을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. 그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, 예를 들어 수요일 날 발표되는 베이지북에서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겠지만, 뭐, 1차 합의가 끝났으니까, 일단은 뭐 타결을 본 거잖아요.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 반등을 주겠죠.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 또 올라갈 수는 있겠고. 그렇지만, 미국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일부 반도체 업종들의 작년에 큰 폭의 상승. 그러면, 뭐 실적이 우리가 개선,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면 돼요. 더 좋아지면 되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업 이익이 발표가 된다라면 지수는 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,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시장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. 즉, 그 말은 개별 기업들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, 뭐,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, 뭐,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런 대형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 그냥 변화를 보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저는 기업 실적 조금 더 살펴보고 싶네요. 그렇죠. 그런 흐름에서 다음 주까지, 그러니까 개별 종목,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숲도 숲이지만 나무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종목별의 대응에 보다 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